어쨌든 나는 서울대 갔지. 그지? 여러분들이 뭐 나를 코치나 선생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도 많아. 그냥 선배로서. 어쨌든 중학교 때 공부 안 하시다가 고등학교 가서 역전한 선배 중에 한 명이시잖아요. 코치님, 고등학교 때 무용담 좀 들려주세요. 무슨 무용담? 진짜 공부 되게 열심히 하셨죠? 아, 나 이거 뭐라고 대답하는지 알아? 죽을 만큼 했지. 나는 있잖아. 실제로 누가 10억을 줘도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이런 두 가지야. 첫 번째, 그때 생각만 하면 죽을 것 같아, 진짜. 난 정신병 걸릴 뻔했어. 공부를 너무 하다 정신병 걸릴 뻔했어. 두 번째, 10번을 다시 태어나도 그때만큼 열심히 하진 못해. 아, 이건 하나의 좀 자부심이야. 인간은 원래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잖아.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서 잘할 것 같아. 나는 10번을 다시 태어나도 절대로 그때만큼 공부 못해. 하나 더 붙여볼까? 나는 아직 현역 고등학생들 누구도 나보다 그때만큼 공부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해. 내가 다 이길걸? 그 정도로 살벌하겠다. 그럼 애들이 눈빛이 반짝반짝한다고. 도대체 얼마나 하셨길래? 얼마큼 공부하신 거니까? 내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정확하게 대답해 줄게. 들으면 니네도 똑같은 반응일 거야. 좀 허무할 거야. 내가 진짜 왜 고등학교 때 돌아가고 싶지 않은지, 얼마나 살벌하게 공부한지 얘기해 줄게. 일단, 매일 있잖아. 7시간 반씩 잤어. 애들이, 에? 73분을 말하신 거죠? 아니, 7시간 반. 물론 내신 때는 밤새고 열심히 했지만, 평소에 7시간 반. 어라? 숙면을 취하셨네요? 야, 씨발, 졸라 힘들었다니까? 나 정신병 걸릴 뻔했다니까? 그럼 공부 시간은 하루에 4시간. 우리 야자 시간이 4시간이었거든. 그거, 고작 집에 가서 잤어. 7시간 반을 채워야 되니까. 아니, 근데 돌아가시기 싫어요? 그러면 방학 때는요, 방학 때. 뭐, 학기 중에는 학교 다니나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방학 때는. 방학 때 역시 7시간 반을 잤어. 사실 방학 때는 시간이 좀 많잖아? 8시간을 주로 잤던 것 같아. 공부는요? 난 학교 도서관에 갔거든. 항상 학교 도서관 가서. 아침에 한 9시쯤 가서 밤에 한 7시쯤 나왔으니까, 뭐 하루에 한 점심 먹는 거 빼고 하면 한 10시간, 11시간? 집에 와서는요? 8시간 자고. 숙면을 취하시고, 뭐 방학 때 많이 하신 것 같지만 그 정도는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지? 별로 안 살벌해 보이지? 도대체 뭐 때문에 저 사람 정신병에 걸릴 뻔한 거야? 도대체 뭐 때문에 다시 돌아가면 내가 지금도 이기겠구만. 절대 못 이기기 뭘못 이겨. 잘 들어. 별거 아닌 것 같지? 여기 수식어 하나가 붙으면 살벌해집니다. 나는 이 수식어 하나 때문에 다시 태어나도 고등학교로 돌아갈 수 없어. 그 수식어는 뭔지 알아?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합니다. 나는 3년 동안 매일 7시간만씩 잤습니다. 매일 4시간씩 공부했습니다. 더 좁혀볼까, 와닿게? 내가 제일 짜증나고 정말 토할 뻔했던 게 고2 겨울방학이야. 약 68일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학교 도서관에 가서 매일 10시간씩 공부했어.